삭선은 삭선일 뿐입니다. 화이트가 아니기 때문에 소리 위조도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은 바로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정말 안전한 부동산 거래는 이게 10년이 지나야 안전해지는 거다. 안녕하십니까, 윤창입니다. 저희 채널은 오늘부터 이 새로운 스튜디오 라온 스튜디오에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이 등기부등본의 공신력 문제입니다. 자, 오늘 이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알아볼 텐데요. 등기에는 공신력이 없다. 우리가 민법을 공부하는 사람이면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얘기인데 이 일반인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무계한 얘기입니다. 바로 이건데요. 제가 최근에 올린 영상인데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영상을 보시면서 자, 문제점만 있지 그럼 어쩌란 말이냐, 대안은 없냐, 이런 지적을, 따끔한 지적을 많이 해주셔서 저희가 오늘 전문가분을 모시고 진짜 어떤 대안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전한 부동산 거래에서 꼭 필요한 분입니다. 현직 법무사님을 모셨습니다. 이태윤 법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자, 최근에 나온 이 엽기적인 사건, 이 사건을 좀 간단하게만 좀 요약을 해주십시오. 2017년에 서울 강서구에 피해자분께서 빌라를 구입하셨습니다. 네. 그럼 등기부상이 이상이 없으니까 은행에서 일부 대출을 받고 구입을 하셨는데 이후 그 장인어른 회사로 집을 넘기면서 은행을 대출을 전액 상환을 하셨죠. 상환을 한 거죠, 분명히. 네, 네. 상환 다 하셨는데 그 이후에 2020년에 소장이 날라온 겁니다. 헐. 소장의 내용인 즉슨 전 주인이 은행의 대출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 위조 서류를 제출을 해서 근저당권을 말소를 한 거죠. 네. 거짓으로 근저당을 말소했기 때문에 당연히 근저당권 말소 등기를 회복해라 라는 소송을 낸 것입니다. 근데 법원이 원고 소를 들어줬어요. 네, 우리나라는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요. 네. 법원은 이 말소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아서 원인 무효고, 그리고 당연히 근저당권 말소 등기를 회복해라라는 네.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여기에서 이제 그 등기의 공신력이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등기를 믿고 거래한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소유자를 보호한다는 게 바로 우리나라가 이제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여기에 많은 분들이 정말 분노의 댓글을 달아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 안 하는 이유도 좀 한번 알아봐야겠는데요. 도대체 왜 인정을 안 합니까? 진짜 우리 국민 누가 보더라도 시대 상황에도 맞지 않고 네. 너무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공신력을 인정하게 되지 않게 된 이유는 우리나라의 그런 역사적인 특수성도 좀 기인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일제강점기와 그리고 광복 그리고 6.25 전쟁을 거치면서 결국에는 그 등기부하고 실체관계하고 부합하지 않는 사례들이 너무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예전엔 그랬겠죠. 네. 네. 또 전쟁 같은 경우에는 힘 있는 자들이 땅과 집을 다 뺏는 경우도 더러 있었을 테고요. 네.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는 초기에는 이 공신력을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논의를 하다가 현 상황이 그때 당시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게 된 겁니다. 아, 그렇군요. 하지만 뭐 예전에야 그랬다 하더라도 지금이야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맞습니다. 당연히 이제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 어쨌든 현재로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놓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의 권리를 보호받아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슨 보험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아, 네, 맞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게 이제 건원보험인데요. 건원보험이요. 네, 네. 물론 추가적인 돈을 들여야지 예방할 수 있는 것이죠. 네네. 이런 민간 보험회사를 통해서 부동산 권리보험인 건원보험을 드는 것입니다. 네. 이것은 부동산 권리에 하자가 발생해서 네. 매수인이나 그 담보권자가 권리를 취득하고 행사하는데 지장을 받았을 때 보상을 해주는 건데요. 보통 권원보험은 은행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 근저당권에 사고가 발생하면 일정 보험료를 가입하고 이런 담보권을 책임져주는 역할로 이용을 해왔는데 담보권뿐만 아니라 소유권에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공신력을 인정해주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이런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는 네. 가장 적합하다고 볼 수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원보험이라는 게 이제 부동산 물권 취득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담보 문제, 근저당 문제나 네. 아니면 아까 그 강서구 빌라 사신 분 같은 경우에 권원보험이 있다 그러면 완전히 커버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유용하다는 거고 네. 이건 어디서 들 수 있는 거예요? 일반 민간 보험에 많이 있고요. 제가 검색해 보니까는 비용 관련해서는 한 매매가 3억 원 기준에
약 15만 원 정도 아,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비싸진 않네요. 네. 만약에 그런 불안감을 해소하고 싶으시다면 적극적으로 가입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 권원보험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걸 보상해 줍니까? 일단 서류 위조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들이죠. 등기부등본이나 권리증 같은 것들이요. 네, 아까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매도인이 사기 강박으로 목적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아. 그리고 또 권리가 없는 무권 대리인의 매도. 권한 없는 사람이 팔았을 경우에요. 네. 네. 그리고 매도인이 이중 매매를 할 경우. 이 양쪽으로 팔 경우에. 네, 네. 양쪽으로 팔 경우죠. 아, 그렇구나. 그리고 잔금 지급 이후에 등기 사이의 기간 동안에 가압류와 가처분이 걸렸을 때. 아, 저럴 경우 있죠. 네. 네. 회사와 협약된 등기 대행업자의 고의와 과실로 인한 손해도 보상을 해줍니다. 아, 절대 회사라는 거는 어떤 회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손해보험 회사를 말을 한 거죠. 아, 보통, 예, 보통 손해보험 회사와 이런 보험 계약을 체결하면 네. 그 연계된 변호사나 법무사가 있거든요. 아. 그래서 그 대행하시는 분을 통해 가지고 등기를 하게 됩니다. 네. 저걸 보면서 여섯 가지를 보면서 느낀 점이 저희가 걱정하는 이 부동산 거래에서 걱정하는 대부분이 망라돼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네. 그래도 저게 다 100%는 아니라고 합니다. 자, 권원보험에서도 커버가 안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보상 안 하는 항목이 몇 가지 있는데 일단은 계약자와 피보험자의 고의 중과실로 인한 손해고요. 네. 보험 개시일 이후에 발생한 권리 제한들이죠. 일단 보험이 발생했는데 이후에 당사자가 매수인이 직접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도 있잖아요. 아. 네, 그런 것들을 말씀하는 거고 네네. 그리고 부동산 용도와 관련된 법률, 행정당국의 규제들 아, 이런, 갑자기 뭐 그린벨트에 묶였다든지 뭐 네. 예를 들어서, 네. 이런 것들은 매수인이 사전에 보고 판단을 해야 될 네네. 것들이라서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보험 개시일 이후에 발생한 임차인의 보증금 권리 이런 것들도 당연히 매수인이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 아, 그렇군요. 여기까지는 매수인이 예측할 수 있으니까 네.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네. 아까 나온 뭐 서류 위조니 뭐 이중 매매니 이런 우리가 걱정하는 전형적인 사건들은 다 권원보험으로 커버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권원보험이라는 거는 우리가 뭐 꼭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굳이 뭐 돈 들여서 권원보험까지 하지 않고 그러고 하지 않고서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없을까요? 방법이라면은 우리가 좀 더 꼼꼼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진짜 사기치려고 마음 먹으면은 그런 사람한테 우리가 이제 대항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마음 먹고. 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법무사님이 이 부동산 거래에서 정말 확인해야 될 이 세 가지 핵심적인 정보를 알려주시겠다고 합니다. 네. 자, 우선 첫 번째입니다. 등기의 배신에 나를 지키는 법 A하고 삭선에 주목하라. 저건 뭡니까? 일단은 사례에서도 보셨듯이 근저당이 말소된 등기부를 믿고 거래를 하신 거죠. 네. 하지만은 그 말소되면은 삭선이 기재가 됩니다. 저렇게 표 저렇게 근저당이 말소되면 이렇게 삭선을 긋잖아요. 네, 한 줄로 다 그어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저걸 삭선이라고 하는데 이런 삭선이 있더라도 말소됐다고 믿지 말고 한 번 더 체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등기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일단 말소가 됐지만 저기 보면 스탠다드 차터드 은행 네. 저기 한번 전화를 해서 진짜 말소가 된지 한번 확인했으면 아까 강서구 빌라 같은 사건은 없었던 거죠. 맞습니다. 이게 삭선 표시가 됐더라도 무조건 100% 믿지 마시고요. 네. 집주인으로부터 은행에 이제 부채 증명서를 한번 받아달라고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삭선은 삭선일 뿐입니다. 화이트가 아니기 때문에 저 삭선 밑에 나온 정보에 주목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 등기부등본을 보면은 또 하나가 있죠. 바로 신청사건 처리 중이라는 워터마크가 찍히고 있네요. 네. 저건 뭔가 이상한 거니까 꼭 확인을 하셔야 될 그런 등기부등본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서류 위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죽어도 못 잡아낼 것 같은데 서류 위조 이거는 방법이 없는 거죠? 아닙니다. 서류 위조도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바로 잡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위조 서류는 신분증과 인감증명서 그리고 주민등록 초본 등본 이런 것들인데 네. 이러한 서류의 진위 확인은 인터넷 접속하셔서 정보24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어떻게 네. 확인합니까? 일단 첫 페이지에 네. 서비스 항목의 사실 진위 확인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네. 각종 공문서에 대한 진위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각 그 문서에 기재된 발급 일자와 그리고 일련 번호 확인 가능 번호가 있거든요. 아, 그거를 치면은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아주는 거군요. 네, 확인용 발급 번호가 문서 상단에 기재가 돼 있습니다. 아. 이런 것들을 기재하고 주민번호 입력하시면은 발급된 문서가
진짜로 사실 발급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저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네. 어차피 문서 위조로 사기를 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할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세 번째는 제가 좀 보면서 약간 허탈하기도 했습니다. 오래된 주인을 만나라. 이거 무슨 소리입니까? 아, 뭐 가능하면 오래된 취득한 지 오래된 주인을 만나시는 게 네. 좋다 이거죠. 왜요? 우리 민법은 네.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 이상 평온 공연하게 그리고 소유사를 가지고 선이 무과실로 네. 소유자로 등기가 돼 있으면은 온전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걸 인정을 하거든요. 10년이면요. 네. 아,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 그래도 네. 등기에 이름이 올라가고 그리고 10년 이상 이제 점유하고 있으면 네. 취득하고 있으면 소유자가 되는 거잖아요. 네, 이거를 등기부 취득시효라고 하는데요. 등기부 취득시효. 네. 네. 따라서 이런 등기부상 소유자에게 갑자기 불축에 내가 진짜 주인이다라는 사람이 나타나도 네. 이런 등기부 취득시효를 인정을 해 주기 때문에 네. 이런 이 취득시효를 인정받은 소유자로 하여금 매수를 한 사람이라면은 네.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겠죠. 그렇군요. 예. 제가 얼마 전에 그 영상 올리면서 우리 그 부동산 전문 변호사 그 이승주 변호사님한테 한번 전화를 드려봤더니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안전한 부동산 거래는 이게 10년이 지나야 완전해지는 거다. 네. 그래서 무슨 얘기냐 했더니 바로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이 등기부 취득시효 10년이 돼야 정말 이제 완전히 이제 내 소유권이 된다. 사실 조금 과장된 얘기긴 하지만 네. 이렇게 법률 행위라는 건 늘 리스크가 있고 늘 정말 지나칠 정도로 조심해야 된다는 그런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지금까지 이 등기부의 배신, 최근에 불거진 이 등기의 공신력 불인정 이슈에 대해서 이태윤 법무사님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